네, 선데이탐 시작합니다. 누엑스 루프코어 스테레오. 예, 누엑스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어요. 그 뭐 만화에 나오는 로봇, 귀여운 로봇 느낌이 좀 나고, 오, 되게 뭔가 예쁘네요. 이렇게 드럼 스타일을 바꿀 수 있고, 네,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 설정 값인가봐요. 이게 볼륨이에요, 볼륨. 네. 여기 이제 키면은 이제 이렇게 설정 값이 나오겠죠, 안쪽에. 더블 프레스 투 스탑. 어, 두 번 누르면 스탑이 된대요. 아웃풋, AB, 인풋, AB. 스테레오로 빠져있는 루프 코어입니다. 와, 색깔 너무 이쁘죠? 네. 260g. 어, 얘도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뒤에는 미디 단자가 있네요. 3.5 미디 단자 있고요. USB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DC 9V 단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거 헤드폰인가 봐요. 헤드폰 단자. 자, 이거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다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코어 시리즈 스테레오 루프. 자, 얘는 그냥 스테레오를 얼마나 맛있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달린 루프 스테이션이에요. 예. 그 일반 루퍼 그냥 녹음하고 레코딩하고 더빙하고 네, 거기 뭐 예. 지우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라이브 시에 내 드럼 사운드와 진짜 옆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듯한 맞아요. 사운드와 그리고 내 기타 사운드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좀 더 사운드의 분리를 좀 위한 그런 루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웃풋이 두 개인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네. 효과 만점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선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스테레오적으로 양쪽 앰프에서 기타랑 드럼이랑 그냥 동시에 다 같이 나오는 거. 맞아. 그냥 스테레오. 뭐. 아니면은 한쪽은 드럼만, 한쪽은 기타만 아예 네. AB 채널을 나눠 놓아서 네, 따로따로 드럼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세퍼레이트 된 그런 사운드의 스테레오 표치가 있고요. 네. 자, 세 번째는요. 믹서에 연결했을 시에 우선 거기는 믹서는 이제 캐비넷이 없고 그냥 앰프 PA나 네, 이런 걸로 가는 소리가 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캐비넷 시뮬이 또 사용을 해서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AB로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 패치가 있습니다. 더 현장감이 확실하게 살겠네요. 그렇죠. 캐비넷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연결을 어떻게 놨냐면요. AB 아웃풋을 나눴고요. 우선 네. 인풋은 A. 네. 기타 하나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AB는 A는 우선 마샬에 연결했고요. 네. B는 팬더에 연결했어요.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요. 네? 여기 지금 네 번째 설정에 들어가면요. 예쁜 그림들 쫙 나와요. 네, 되게 많은 게 있는데 네. 우선 패치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예. 스플릿 인 아웃. 네, 얘는 A는 A대로. B는 B대로. 네,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기타 사운드에 드럼 사운드를 분리해놨고요. 네,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얘는 스테레오 인 아웃은요. 그냥 두 개로 나가는 거예요. 네, 두 앰프로 다 쓰겠다 네. 이런 거고요. 네. 여기 세 번째 이게 이제 그 캐비넷 시뮬. 아, 믹서에다가 네. 두 채널 꼽아가지고 네, 믹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네.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캐비넷 시뮬 쓰고. 네, 저희는 좀 특이한 이거는 좀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스플릿 인아웃으로 네. 저희가 설정을 해놨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설정값이. 예. 그 전에 이 앞에 있는 이 버튼들을 소개해줄게요. 첫 번째는 드럼 스타일이에요. 누르면 그냥 무작정 메트로놈이 나오는데 얘를 꽝 눌러줘야 드럼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얘로 돌려주시면 네, 사운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습니다. 스타일 엄청 많아요. 네, 하고 여기가 탭 템포. 오. 탭 템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꺼져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해 줬던 것처럼 템포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탭 템포로 그냥. 아이고, 조용해. 탭 템포고요. 세 번째는요. 세이브 아니면 딜리트 하는 버튼이에요. 아, 그렇죠. 얘를 꾹 누르면 세이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딜리트 데이터 1번 딜리트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지금 얘를 얘가 지금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버튼이 오, 있어요. 누르면 루프 레벨이 나오고요. 어허, 그리고 또 누르면요, 드럼 레벨이 레벨이 나와요. 나오고, 네. 오, 그리고 또 누르면 루프 레벨, 드럼 레벨이죠. 그냥 이 설정 누르면 꺼져요. 그러면 우리 A, B 레벨을 이걸 조절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드럼 레벨과 내 기타 루프의 레벨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 안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가 있죠. 네. 그 레코드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뭐냐면요, 들어가면요, 이게 어둡게 하고 밝게 밝게 하고, 네, 이 하고, 오. 디스플레이의 밝기 조절할 수 있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부트업 픽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GIF 모션을, 그걸 너가, 8초 동안의 모션을 예, 넣을 수가 넣어놓으면, 있어요. 넣을 수가 있는데, 넣었으면, 예, 우리가 지금 넣어놓진 않았지만, 예, 픽셀하고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 뭐, 320 곱하기 170 예, 픽셀짜리를, 그냥, 누면은 8초 동안, 8초 동안 움직였어요. 예, Enjoy playing 뭐 이렇게 뭐, 넣을 약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맥스 사이즈는 1메가바이트 사이즈를 넣을 수가 있다고 어,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유저로 바꿔놓으면 이제 예, 그 그게 쓰는 거를 나오겠죠? 하고 우리는 그냥 디폴트 디폴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레코드 가면요. 여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레코딩을 할 거냐? 이거 누르자마자 레코딩 할 거냐? 야, 아니면은 디티팅 치면 오토죠, 오토. 뭐 시작하면 녹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프리 비트는 앞에 원, 비트를 투, 쓰리, 포 주고? 주고 시작하네요. 예. 예, 그건데 우리 그냥 인스턴트로 해보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냥 할게요. 그리고 덥도요, 이게 레코딩 플레이 덥. 이거를 이 레코딩 버튼을 플레이 플레이 덥 더, 예. 할 거냐면 레코딩 덥 더빙 플레이라 플레이를 할 할 거냐. 거냐. 예. 우리는 그냥 레코딩 플레이 덥으로 예. 할게요. 그리고 스탑도요, 여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멈출 거냐, 이거 눌렀을 때. 아니면은, 원샷, 원마디. 하나 주고, 하나 주고 스탑할 거냐, 누르고 하나 더갈 거냐, 아니면은, 루프가 끝날 끝나면 때. 그냥 끝날 거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이드아웃. 페이드아웃으로 하겠지. 페이드아웃으로 끝날 거냐.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치는 아까 보셨고요. 이거는 헤드폰 볼륨이에요. 야, 이거 마지막은 헤드폰 볼륨. 좋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번호가 써져 있잖아요. 얘는 이제 99까지. 패, 저 패치. 네. 안에 메모리, 네, 슬롯이 이렇게 99까지 메모리가 되어 있게 저장 공간이 있네요. 자, 그럼 우선 드럼의 사운드를 먼저 9번 좋다, 9번. 9번 가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고요. 템포 좋고. 네, 템포도 뭐 괜찮아요, 템포도?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자, 얘 누르면 바로 One, two, one, two, three, four. 여러분 이어폰 해가지고 스테레오로 들으시면 한쪽은 오, 드럼이 나올까? 그렇죠. 그리고 한쪽은 기타가 나오겠죠? 됐어. 아, 더빙? 네, 이거는 이제 다시 플레이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아까 전에 네. 레코딩 플레이 더빙으로 했으니까, 예. 좋다. 오, 재밌어. 자, 더빙 가보겠습니다. 레드락 할게요. 에오. 상태에서 어. 두번 누르면 스탑. 스탑이에요. 네. 어. 두번 누르면 스탑. 한번더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더빙할까요?
하면 스탑. 오. 네, 그렇습니다. 야, 요 정도면은 네.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네. 일단 화려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 루퍼보다는 진짜 진보됐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한 상태에서 네. 꾹 누르면 하나가 지워져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 번 더 꾹 누르면 다시 살아나요. 언두 리드는 플레이한 상태에서 홀딩을 하면 살아나거나 죽거나. 죽었다. 이렇게 하고요. 스탑인 상태에서는 꾹 누르면 다 딜리트. 다 딜리트. 하면 클리어. 클리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템포와 이 드럼 리듬하고 그리고 내가 리듬을 정해놨던 거를 했었을 때 이거 되게 괜찮다 좀 킵해놔야겠다 하면 이 세이브를 누르시면 내 하나의 뱅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1번에다 세이브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할 거냐 에 대한 까난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패치를 안 하시더라도 네, 그냥 하나로 해도 돼요. 예.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네. 뭐 내가 레코딩 용으로 네. 뭐 내 진짜 간단하게 네. 어딜 가든 이렇게 할 거면 저 루퍼를 레코딩 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메모리 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 좀 이렇게 뭐 잘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GIF 그 넣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GIF가 가장 복병이었어요. 그게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기능이라 저희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설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 애를 먹었는데 예. 그거 말고는 굉장히 조작법도 쉽고 다른 루프와 상관 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되게 드럼 양도 많고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평 주시죠. 이게 우리가 뭐가 음악하는 사람들이라 뭐 떠오를 때 이게 적어놓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게 네.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놓는다. 그 진짜 음악인들의 노트북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2D 루퍼. 네. 좋다. 3D까지는 아니고 3D는 아니고 3D는 이거 GIF 해야 돼. 아, 그걸 그렇게 하면 3D 그거 하면 이제 3D인데 GIF를 못했기 때문에 루퍼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일단 이뻐서 네네 맞습니다. 네, 디자인 점수 1점 더 드렸습니다. 몇 대? 몇? 7.5 8.0 예. 좋습니다. 퍼는 얘가 되게 안에 모두 이거 좀 멀티스러운 루퍼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사용할 때 편하게 제일 루퍼를 내가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 잘 뽑았어요. 네. 진짜 UX는 색 하나는 진짜 잘 칠해요. 그러니까요. 디자인이 아주 좋아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새로운 기호와 함께 할 건데 좀 재밌는 느낌의 기어일 것 같아요. 네.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